3D 설계 및 해석 전문 웹스 시스템 코리아. 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늘 최고의 성능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장비를 구매하고 수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사양이 아닌 경우에는 다양한 솔리드웍스의 옵션을 설정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솔리드웍스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저장장치, CPU, 램, 비디오 카드 등의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고 수년간 테스트한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저장 장치입니다. 컴퓨터가 발명되고 사용자들은 늘 데이터를 저장해야 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의 개념은 1957년 IBM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장 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DD, SSD, 그리고 NVMe. 오늘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드라이브의 유형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래된 장비를 변경해야 한다면, 그리고 가장 큰 성능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기계식 하드드라이브에서 SSD 또는 NVMe와 같은 드라이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SSD와 오른쪽 NVMe, 이 두 개의 드라이브에 대한 읽기 및 쓰기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NVMe 드라이브는 이론적으로 표준 SSD 드라이브보다 약 10배 정도 빠르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어셈블리 수준의 모델을 오픈하여 테스트한 결과 모든 표준 테스트에서 문서 열기 속도가 최소 1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새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 NVMe 드라이브를 기본 시스템 드라이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NVMe의 놀라운 속도로 인해 솔리드웍스의 설계 및 해석 작업이 좀 더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구형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장비 매뉴얼을 참조하고 메인보드에 NVMe 드라이브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M.2 슬롯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슬롯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HDD를 SSD로 교체하시면 기존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솔리드웍스는 데이터가 컴퓨터의 로컬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다면 언제나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 실행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문서 열기가 완료된 시간은 로컬 저장소 대비 어셈블리의 크기에 따라서 약 25에서 40%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